아브라함의 시험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시험하는 자는 누구다? 에? 사단이다.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친히는 안 하지만은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시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선적으로는 관여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관여될 수 있는 경우는 사단이 어떤 사람을 시험하기로 청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허락을 하면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이지 친히 직접적으로는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야고보서의 한 그 설명을 조금 더 한번 조금 더 한번 더 들여다보고 계속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직접 시험했다고 생각하지를 말아라. 같은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그 사람 자기의 뭐에 끌려? 욕심에 끌려. 욕심에 끌려서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욕심을 주고 우리가 그 욕심에 이끌려서 속아서 미혹돼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친히 시험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욕심을 사람의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도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래서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마음에 생긴 즉 잉태한 즉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점점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가 1등을 해야지. 내가 우리 회사에서 가장 인정받는 직원이 돼봐야지. 내가 가장 성적이 좋은 사람이 돼야지. 뭐 이런 욕심에 이끌려서 그리고 그런 욕심을 무슨 욕이라고 그래요? 명예욕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권력욕도 있겠고 돈에 대한 욕심도 있겠고 다 이렇게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속에 각각 다 다른 욕심을 넣어주셔서 주어서 그래서 우리를 그 욕심 속에 사로잡히게 하고 우리가 그 욕심을 따라서 가다 보면 결국 이제 병이 걸리고 그렇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뭐를 잘못한 게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나를 병 걸리게 하느냐 이런 엉뚱한 얘기를 이제 그만하라 이거죠. 그것은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무엇에 속지 말라? 사단에게 사단이 욕심을 네 마음속에 넣어서 너를 이렇게 미혹할 때 속지 말라. 또는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친히 시험하신다는 말에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 다음에 온갖 모든 좋은 선물,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시험 같은 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좋은 것이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말은 그분의 마음은 약 줬다가 병 줬다가 잘 대해줬다가 또 시험 한번 해볼까 이렇게 헷가닥헷가닥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히 시험하신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로 사단이 뭐 한 것이다? 하나님께 청구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을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렇죠. 번제는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는 이제 자 제사인데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아브라함 말고 그 당시 이 세상에 모든 신들이 요구하는 제사.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뭐요? 좋은 제물을 신에게 바치면 그 신이 그 제물을 받고 만족하면 복을 주고 신이 그 제물에 대하여 별로 만족을 못하면 복을 주지 않는 그런 제사예요. 그런 제사를 우리는 조건적 제사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건적 제사를 대표적으로 조건적 제사를 드린 사람은 누구예요?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인간 아담과 이브의 첫째 아들 가인입니다. 가인. 가인이에요. 가인이 드린 제사는 그런 조건적 제사였어요. 조건적 제사를 드리면 그래서 성경 보면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셨다. 그 이유는 가인이 드린 제사는 조건적 제사였다 이 말이야. 하나님, 자 제가 왕창 과일과 곡식 추럭으로 실어왔습니다. 받으십시오. 하나님 왜 안 받았을까? 대답은 다 나와 있잖아요. 가인이 드린 제사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 드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조건적, 자기가 믿는 조건적, 또는 가인이 믿는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모르면 성경 아무리 읽어도 이제 엉뚱한 얘기, 오해를 해요. 이제 보통 하는 설명은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양이 아니고 뭐예요? 곡식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받았다. 그런 식으로. 그것도 조건주의예요, 아니에요? 양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고기를 좋아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성경의 주제를 모르는 그런 이해, 그런 오해죠. 자. 자, 그래서, 그리고, 아벨에 드린 제사는 왜 받았죠? 그렇죠. 아벨은 양으로 됐는데,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 양으로 드렸다는 의미는, 그렇죠? 의미는 뭐예요? 아벨이 하나님 보고 양고기 드시라고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같은 죄인도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대신 주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믿음의 표시로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의 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 세상의 조건적 신께 드리는 제사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이 세상의 제사는, 조건적 신들의 제사는 신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와이로 뇌물 갖다 바치라는 거지. 그래서 뇌물을 갖다 바치면 잘 봐줄 거고 복 줄 거고. 이제 이런 식, 제발 성경의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의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모욕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욕이지.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으셔도 안 돼. 왜? 자기에게 드린 제사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건 저 딴 데 가야 돼. 그건 결국 누구한테 가야 돼? 사단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 받은 거예요. 자, 왜? 왜 안 받았다는 말보다 받지를, 받으시면 안 되고.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고 싶어도.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아들을, 이삭이라는 아들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이삭이라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그 이삭은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물론 하나님도 이삭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이삭을 요구하신다라고 여러분 중에 어느 분이 생각을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삭이라는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어떤 아들인데?
앞으로 예수님이 올 것인데 예수님의 혈통이 어디를 통해서 와야 돼? 이삭을 통해서 오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삭이 없어지면 죽어버리면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낼 수가 없는 그 존재가 이삭이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하나님이 진짜 이삭을 번제물로 갖다 바치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죠.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자, 자, 여기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마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비서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지역 사람으로서 이제 시리아 사람이야. 다마섹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다마섹은 지금의 다마스커스예요. 다마스커스는 시리아의 수도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볼 때 이 엘리에셀이 너무나도 참 믿을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져 가고 벌써 지금 이때가 지금 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한 때가 대략 아브라함이 120살에서 137세로 계산이 돼서 나와요.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이삭을 몇 살 때 낳았어요? 네, 100세 때.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는 20살에서 37살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삭은 벌써 건장한 청년이 되었다. 건장한 청년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건장한 청년 이삭을 강제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 이것도 중요한 요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를 해놓고 엘리에셀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자식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내 집에서 길린 자는 엘리에셀이에요. 또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내 몸에서 지금 태어날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누구예요? 이삭이지. 그 이삭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이삭을 죽여버리면 상속자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말로 봐도 이삭은 죽어서 제물로 바쳐져서 죽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삭은 적어도 이삭을 결혼시켜서 이삭의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는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여러 각 곳에 있는 말씀들을 다 이렇게 모아 가지고 정당한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돼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랬을 때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뭐요? 이 별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 뭐요? 장가도 안 간 이삭이 죽고 자식도 없는 이삭이 죽어버리면 이렇게 되게 안 되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진심으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에서 11장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이삭은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이삭은 약속대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될 약속? 앞으로 이삭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올 그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혈통을 끊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약속을 받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혈통으로 오시게 할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약속을 받은 자지만 그 외아들을 어떻게 드렸느니라. 그 약속을 받은 자면 안 드려야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렸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린 거하고 드리라 하고 명령하니까 뭐 약속이고 뭐고 일단 뭐요? 뭐 약속 같은 거 다 잊어버리고 뭐 앞으로 이삭을 통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이 약속 다 제치고 무조건 제물로 드렸다. 왜? 드리라 하니까네. 그거는 믿음으로 드린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통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뭐요? 보내기 위하여 이삭이란 아들을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그냥 죽일 리는 없다. 왜? 혈통이 필요하잖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이에요. 명령하니까 뭐 약속의 자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주신 이삭을 이삭이라고 생각해. 하나님 갑자기 야 인마 갖다 바쳐.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칠 수밖에 없어서 바쳤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자기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다면 이삭이 죽을까 안 죽을까? 안 죽어. 그리고 이삭이 만약 죽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삭을 살리시켜. 왜? 약속의 자식이니까. 그거를 믿음이라 그런다. 우린 자꾸 믿음으로라는 말을 무슨 뭐라고 생각하냐? 충성심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자 믿음으로 들었으니 그 약 그래서 약속을 받았어. 이삭은 죽으면 안 될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저 이게 자 그리고 이제 로마서 9장 7절 이거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이 뭐 낳은 아들이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런 이삭 이외에는 약속의 자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 내 씨. 이 씨는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라. 아, 불리리라 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 즉, 이삭만이 그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 22장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내 아들은 제물로 오늘 죽어버리면 죽어버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아들을 번제로 갖다 바치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선행합니다. 그렇죠? 먼저 이 시험보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오늘 내 아들을 내가 갖다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죽이실 리는 없다라고 믿어야죠. 왜 그걸 믿어야 돼? 모든 재물은 누구니까? 누구를 상징하니까? 예수를 상징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무슨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지만은, 이건 틀림없이 사단이 청구한 시험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아브라함, 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 같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모든 재물은 인간이 준비하는 게 아니지. 예,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준비한 재물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재물이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지. 제물을 인간이, 이 성경의 제사는 다른 제사들은 전부 인간이 돈 주고 가서 비싼 거, 돼지 대가리도 사고 막 해서 막 인간이 하나님 많이 드세요. 그리고 우리 아들 출세시켜 주세요. 이런 조건적 제사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 제사를 요구하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제물로 어떻게
주시는 분이지 재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과 함께 두 종과 함께 이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뭐를 해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니까 이제 불을 피워야 되니까 장작을 쪼개가지고 이삭에게 짐을 지우고 이제 그래서 이삭도 최소한도 나이가 20 그래서 지금 성경학자들의 추산은 20세에서 37세 사이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도 120에서 뭐예요? 137세 사이죠. 그렇죠. 이삭은 100세 때. 아브라함이 100살 때 태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노인이고 이삭은 뭐예요? 싱싱한 청년으로서 번제 그를 드릴 때 쓸 장작을 등에 어떻게 짐을 지고 3일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장성한 청년이었다 이삭은. 자, 자 아브라함이 예, 자 그래서. 예, 번제 나무를 가졌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였다.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어떻게, 글자가 이렇게. 삐뚤삐뚤할까? 나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누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 둘이 오겠다. 그 말은 내 아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왜? 우리의 모든 제사는 제사의 제물은 우리가 우리 아들을 바치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바치는 제사다. 그걸 아브라함은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우리가라는 이거를 여기다 끼어 넣은 게 참 다행입니다. 본래 개역 한글 성경은 우리가 없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여기 우리가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빼먹었어요. 이거는 옛날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자들이 우리가라는 말을 집어 넣는 늘만큼 확실해야 돼. 그래서 그냥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 개역 한글 성경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 확실한 이해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되면 여러분 뭐 아브라함 혼자서 돌아올 거라고. 하는 말도 되잖아. 근데 사실은 그런 말이 될 수가 없어요. 너희에게로 돌아온다는 이 동사, 히브리 말 동사는, 우리 한국말 동사는 돌아온다라는 말은 한 명이 혼자 돌아와도 돌아온답니다. 그렇죠? 두 명이 돌아와도 돌아온다요. 즉, 동사는 복수냐, 단수냐,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열 명이냐에 따라서 동사는 안 바뀌잖아. 똑같은 동사인데, 히브리 말은 동사가 바뀝니다. 단수 동사. 혼자 돌아올 때는 단수 동사고, 여러 사람이 돌아올 때는 복수 동사. 그게 달라요. 그래서, 아마
한국말로 하면 혼자 돌아오면 돌아온다 그러고 돌아오리라라고 그러고 두 명 이상 돌아온다 하면 돌아라오리라 뭐 이렇게 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건 히브리 말은 돌아라오리라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개역 한글 성경을 개정한 정정한 개역 개정 성경은 우리가 돌아오라라 오리라 하고 확실하게 번역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에는 아브라함 식구 말고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만이 지금 무조건적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조건적인 하나님을 모든 아브라함 주위에 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다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어. 그러니까 다 제사를 지낼 때 어떤 때는 막 사람들이 아들을 갖다 바쳐. 그러나 아브라함 항상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저런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주시는 분이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자, 그 말을 이제 성경에서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만민에게, 만민은 누구도 포함한다. 김정은이도 포함한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뭐예요? 주시는 이 있습니다. 박수.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막 자꾸 갖다 바치라 그래.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네. 건강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주시는 분이지. 얘들아, 갖다 바쳐라. 그런.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섬기는 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예수님이 온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려고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지만,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암세포를 죽여주세요, 안 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민을, 그렇죠. 예수쟁이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생기를 보내서 없어져야 될 내 몸에 생긴 그런 나를 죽이려 하는 암세포를 죽여주시는 분이다. 그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는 것이 효자야. 네. 나는 그런 섬김을 받을 필요 없어.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야 안 섬겨요? 그래도 계속. 언제까지? 정성김 안 받으려면 하나님도 안 말립니다. 정 나는 성김 받기 싫다. 그럼 그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성김을 이제 못 받아요? 이거 하면 돼요, 이거. 그렇지. 자살하면 그건 뭐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섬기지 마세요. 그렇죠. 나는 죽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 내 암세포 이제 죽일, 뭐, 그런 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난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할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게, 섬기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 나와도,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김정은이 같은 놈이라도 그 암세포를 죽여주시고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섬겨요. 김정은한테도 섬기는데 하물며 여러분한테는 안, 하나님의 안 섬길 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럴 리가 없죠. 하이 나는 뭐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뭐 돈벌이 하느라고 바쁘고 그래서 못 나갔는데 뭐 지금 새삼스럽게 교회도 나가봐야 하나님이 나를 뭐 잘 받아 주시겠나 이런 하나님을 그런 우리 같은 인간 취급을 제발 좀 뭐야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보다는 상상 못하는 큰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이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뭐가 되는 거요? 생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실 수 있고 그래서 내 암세포를 완전히 죽여서 나를 완전히 치유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거를 믿고 이제 뉴스타트를 하시라 이 말이. 그래서 이삭도 우리들의 아버지와 나와의 재산은 반드시 그 재물은 양이라 해야 돼. 그래서 지금 3일길을 왔어요. 오는 동안 아버지가 오는 도중에 양을 한 마리 살 줄 알았는데 이제 종들도 어떻게 너희들 여기 기다리라 그래 놓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양이 없어. 그러니까 이삭이 있어. 놀랬어. 가만있자. 양이 있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여기 우리 한국말 성경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렇게 그냥, 이게 콤마도 없고, 또 코테이션 마크도 없고 느낌표도 없고 굉장히 드라이해요. 아시겠죠? 이 감정 표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삭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감정이 나타나서 코테이션 마크, 따옴표 딱 있고 느낌표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읽어야 돼? 이삭이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가다가 아버지 이랬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지금 와 이거 충격받은 거예요. My father.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했다. Here I am, my son. 나 여기 있잖아, 내 아들아. 심각해, 지금. 아버지, 느낌표. 느낌표 없으면, 뭐, 어떻게 읽어도 돼요? 아버지, 이렇게 읽어도 돼.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 그래, 왜 그러니?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그 감성을 이해를 하라, 이거지. 지금, 이삭이, my father. 나의 아버지. 이거 뭐예요? 이거 뭔가 심상치 않아, 오늘은. 그렇죠? 재물이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Here I am, my son. 내 아들아. 왜 그러니?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그래요? Look. 보십시오. 보세요. The fire and the wood. 장작하고 불 피울 거는 있는데, 그러나, The lamb, 어린 양입니다, lamb. Lamb for the burnt offering. 번제로 드릴 양은 없잖아요. 자, 이제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라. 아브라함 대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자, 아브라함이 말했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My son, 내 아들아. God will provide for himself. For himself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Lamb for burnt offering. 번제를 위하여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양도 되고 염소도 되고 소도 되고 그래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 성경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가가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걸 믿을 수밖에 없다는 말은 좀 잘못된 말, 잘못된 표현이고 그렇게 믿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에 드디어 도착한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좀 이상하죠, 그렇죠? 자, 이거는 상당히 그 과정을 생략하고 줄인 그런 표현입니다. 자, 올라갔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던 재물이 있어 없어? 없어. 안 보여.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아하, 역시 사단이 이스라엘, 아, 이삭을 바치라고, 바치나 시험해 보자고 청구했다는 것을 다시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하나님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여기 오게 됐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그동안 너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다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으로서 인간에게 재물을 요구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이때까지 가르쳤다. 그런데 지금 사단은 하나님을 가장하여, 그렇죠? 여러분, 지난번에 성경 보니까 사단이 다윗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군대 수를 개소하라 했다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군대 수를 개소하라. 두 가지 다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그거예요. 사단이 개수하게 한 것을 하나님이 했다는 표현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반응법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내 아들 리사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네가 오늘 죽을 수도 있지만 죽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너를 살리게 돼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믿었다고 돼 있어. 네가 죽더라도 그 지금 이게 사단이 지금 시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죽더라도 살아 하나님 살리실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재물이 나타날 것이다. 왜? 하나님은 너를 재물로 받으실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제단 위에 올라가게, 그렇죠? 이삭을 묶어요.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라가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 밧줄로 묶어. 그러면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이삭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싫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런 나를 바치라고 그랬다. 난 그런 하나님 더 이상 안 믿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거부하고, 도망가려면 도망갈 수도 있고, 근데 이삭은 그렇다.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제물로 받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인간을 제물로 받기보다는 자기 아들을 대신 희생시켜 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지. 그래서 절대로 자기가
번제물로서 죽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믿었죠. 그래서 그 믿고 야 이게 아빠와 아들의 뭐예요? 놀라운 듀오라 그래요. 놀라운 듀엣 이중성이야. 그렇죠? 아마 하늘에서는 천국에서 천사들은 이야 알겠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죽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늘고, 이야, 저것들이 참 충성하네. 이래서 성공한 것이 아니다. 즉, 여기서 이 시험을 통하여 누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시키기 위해서 다른 인간들의 인간이 바치는 제물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 주시는 분이라 그랬잖아. 예. 그래서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 예. 그래서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아브라함이 잡았습니다. 이렇게 칼을 들어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요? 우리 아들은 절대로 안 죽어. 죽어도 뭐요? 하나님이 살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통과한다는 생각은 없었다. 하나님이 받지도 않을 거고. 그렇죠? 예.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여러분, 죽이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로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아들 죽여라 그러면 아들 죽이고 그런지 그런 사람들이 충성을 한 사람들이고 그 충성한 사람들 명령에 복종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다면 그런 천국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천국하면 다 야, 너도 아들 죽였냐? 나도 죽였어. 우리는 아들을 죽일 믿음이 있었지, 그치? 그런데 낄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 모인 데가 지옥 같아잖아. 하나님이 하라는 거 우리는 다 해, 그냥. 아들 죽이라 그러면 죽이고. 그런 하나님의 리가 없다는 것. 없다는 것.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천사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리려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천사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역시 그렇죠. 여기서 뭐가 증명이 된 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제물을 우리 인간을 위하여 주시는 분이지 사람의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믿는 믿음이 나타났어요, 안 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 아들이 약속의 씨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드렸다. 왜? 아, 받을 리가 없다 이거야. 받을 리가. 하나님이 달라고 하셨다. 그러면 드려야지. 그래, 내 아들아.
그래서 아들이 싫어요, 싫어요. 그러면 이 자식이 마, 네가 이렇게 싫어서 내가 너를 안 죽이면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얘기를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주려고 그랬다. 와, 진짜 했네. 아브라함 진짜 충성이네. 와, 그 아브라함은 한국, 천국 가서 만나면 진짜 무섭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을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가 네 독자 이삭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독자까지라도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로 독자를 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 독자, 하나님의 독자, 독생자 예수를 주신다고 믿는 그 믿음이 얼마만큼 확실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뭐예요? 죽지 않을 거라고 믿고 드릴 만큼 이 말입니다. 예, 이 말을 거꾸로 흔히 우리 인간적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야 아브라함 오케이 너는 합격이야. 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가 번제로 달라고 그럴 때 네 아들을 번제로 나에게 바치는 그거를 내가 이제 알았네. 너는 그 정도면 천국 올만해. 그래, 그동안에 아들 낳거든 부지런히 아들 제물로 바치고 죽이고 꼭 와라.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예? 그렇게 배웠죠? 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게 배운 대로 하면 안 돼. 네. 여러분 배웠지만 그래도 이 하나는 성령은 뭐라 그래요? 상구야, 그거 아닌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너 하늘 천국 가면 어떤 사람만 만나? 다 아들 죽이고 사는. 저는 성령이 그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합디까? 아들이 없어가지고, 딸 바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초등학교 교사 딸, 바치를 하면 어쩔래요. 그래, 네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즉 예수의 하나님은 절대로 조건적으로 네가 네 아들을 갖다 바치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요 안 바치면 뭐예요?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조건적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확인했다. 뭐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벌써부터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뭐요? 아브라함,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란 거 알지? 안심해. 네 아들이 절대 안 죽어. 내가 제물을 예비할 것이야. 다 그래서 아노라. 내가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왜 아브라함이 살펴봤어요? 왜?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제물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믿음. 내 아들 안 죽는다는 믿음으로,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제 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이, 어디인가 뭐요?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살펴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요? 뭐라고 썼어요? 눈을 뭐요? 눈을 들어. 그렇지. 눈을 들어. 살펴봤다, 이 말이야. 살펴보면,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아브라함 바로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제물로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아들을 죽이시는,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이런 거를 브라보! 그래야 돼. 하나님 브라보야. 멋쟁이 하나. 그렇죠? 이 멋쟁이 하나님을 우리는 공포의 하나님으로 봤대요. 혹시라도 나한테 그러면 어떡하지? 이거 이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확실히 드러나면 박수가 절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생기를 절로 받잖아. 그러니까 꺼졌던 유전자 절로 켜지잖아. 그러면 이때까지 못 죽인 유전자가 꺼져서 못 죽이던 암세포를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나타난 무조건적 사랑으로 곧 생기로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예. 예. 자, 아, 참 통쾌하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고민하다가 그래, 맞아. 이러니까 유전자가 잘 안 꺼지지, 켜지고. 이제 이러면은요, 마누라 잔소리 해도 참을성이 생깁니다. 이런 거 모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멋진 하나님이야. 이런 걸 모르면 짜증나죠. 하여튼, 여자들 잔소리는 못 말려요. 그런데, 잔소리를 제가 가만 듣고, 생각을 조금 해보니까, 어느 여자가 이 세상에서 나를 이만큼 돌보려고 하겠느냐. 다 나를 뭐 해서?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예요? 네 마음대로 처먹고 네 마음대로 하다가 되져버려라. 뭐 잔소리 할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잔소리 좀 하게 생기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너무나 위대한, 너무나 위대한 이 사랑을 알면 그런 여유가 좀 생겨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면 그래, 고맙다, 잔소리 고맙다. 저는 이제 주로 밤에 이제 강의 끝나면 이제 운동하러 나가거든요. 그런데 왜 밤에 하냐면, 이게 이왕 운동할 거 노래 부르면서 하잖아.
네. 근데 노래 부르는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하면 해요. 근데 어쩌냐면, 랄랄랄라, 탁 하면서 가는데, 그래서, 여보! 소리 좀 죽여! 그 왜? 아니, 요즘 사람들이 말이야, 이 경제 때문에 지금 다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누구, 저, 어느 새끼가 밤에 떠들 잠도 못 자게 하냐, 그러면서 튀어나와서 당신 때리면 어떡할래? 나를 생각해서 그래, 안세요? 남편 얻어 맞을까봐. 야, 노래 조금만 해. 할 때 막, 신경질이 뭐여? 팡! 날라 그러다가. 그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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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런 여유가 생겨.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과 몸의 건강에 꼭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병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참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정말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자, 우리 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 아브라함의 시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들여다보면서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명령하고 인간은 그 명령에 충실히 복종해야 천국을 보내준다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군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 성경 말씀을 볼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그 아름다운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는 그 진선미 속에 있는 생기를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이 다시 켜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